세계 최고 프로야구 리그인 메이저리그를 시청하던 미국 야구 팬들이 K야구의 매력에 빠졌습니다. 단연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배트플립, 이른바 빠던입니다. 타자가 홈런을 친 후 방망이를 던지는 세레머니인 빠던은 상대 투수를 자극한다고 여겨지면서 미국에서는 금기시 돼 있습니다. 각자의 집에서 모니터로 KBO 경기를 중계하는 ESPN 캐스터와 해설자들이 배트플립을 외치며 환호하는 이유입니다. 치어리더들의 응원이나 야구장에서 울려 퍼지는 각 구단별 응원가, 마스코트들이 춤을 추는 모습도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흥미로운 요소들입니다. 한국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선수들에게는 조용한 경기장이 어색할 정도입니다. I stood there and kind of waited like I was waiting for a song to start, you know, and I just felt weird throwing the first pitch without a song. 마이 KBO.net의 창설자 다니엘 컬츠는 추후 관중 입장이 허용되고 응원 문화까지 미국에 생중계된다면 더 큰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So anybody that I talk to, whether it's new fans, whether it's media or anybody that I've been talking to, I say once the fans get back, it's going to change the way that you watch the game. And whenever that you're able to jump on a plane and go over to Korea and check out a KBO game. 코로나 사태 속 개막한 한국 프로야구는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의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. 스포츠에도 한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. TBS 안미연입니다.